쓰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뭔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거를 막 좋아하는 하진 않아요.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계란 산책과? 모르는 게 산책이죠. 모르는 계란은 산책하다고 부르면 안 되니까요. 해변 휴가를 캠핑. 해변 휴가 좋습니다. 해변 휴가 좋아해요. 해변에서 즐기는 휴가는 너무나도 좋죠. 인스타 사진 예쁘죠. 저 근데 화보 찍으면서 찍었었던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그때 화보를 좋아해요. 네. 여러분? 인스타 SNS 라이브 안 하냐고요? 브이라이브가 있는데 굳이 제가 SNS 라이브를 할 이유는 없겠죠? 네. 이왕이면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채팅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제가 가끔 집에서도 브이라이브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스탭들과 함께 준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또한 이게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 대 가수. 저는 그래도 배우를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먼저 씻는 것은 머리 대 목. 저는 머리 먼저 샴푸 먼저 합니다.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캐주얼 대 정장. 캐주얼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최애곡? 요즘 최애곡은 요즘 최애곡은 뭐가 있지? 요즘 최애곡?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네. 요즘 최애곡. 최근에 신곡이 또 나왔죠. 그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앰비규어스 컴퍼니인가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 뮤직비디오에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네. 마마랑 요리 대 파파랑 낚시. 파파랑 낚시. 엄마 미안. 파파랑 낚시하는 거지 말이야. 얼마 전에 실은 같이 아빠가 낚시 가자고 하셨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너무 죄송했어요.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김치찌개요. 김치 좋아합니다. 나또한거 재밌는 거 읽었었는데? 뭐가 없지? 고잉 투더 퓨처 대 고잉 투더 패스트. 미래와 빨리 가는 거? 그게? 과거. 미래도 가고 싶지 않고 과거로도 가고 싶지 않고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 손만 읽을 수 있는 초능력.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능력이 낫지 않나요?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죠.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찹쌀 떡땡 캔디. 초콜릿 캔디 아니고요? 초콜릿 사탕이 아니라 왜 찹쌀 떡땡 캔디지? 키 큰 남자 대 어깨 넓은 남자. 저는 키 큰 남자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그쵸, 노네이님. 얘기하는 대로가 낫죠, 그치? 브이라이브가 내년에 없어져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얘기만 인생 커버대, 노래 커버, 댄스 커버가 나을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제 댄스 안 될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허리가 아파요. 로즈 대 클레만티스! 클레만티스요! I love 클레만티스. 진짜 너무 예뻐요. 얼마 전에는 제가 클레만티스 화분을 선물 받아서 집에서 키웠는데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벌스 실존 아들이 좋은지 딸이 좋은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질문? 근데 아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딱히 된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춤과 노래 중에서는 여러분 저는 노래보다 춤이 나을 것 같아요. 마피아 경찰 군인. 오. 마피아?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 꽃 채집 파기, 꽃 장식 하기, 꽃 채집 파기. 꾸미는 것도 좋은데 채집 파는 것도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겨울에 따 먹습니다. 얼주간은 아니에요. 저는 얼주간 편은 아니어서. 계절에 맞게끔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카페인에 좀 예민한 편이어서 커피는 웬만하면 오후 2시 이후로는 잘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막 커피 잘 보내주시면 제일 처음 빨리 마시고요. 이제 커피를 어쨌든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음료를 마셔요, 저는. 그래서 평생 해외여행 금지, 평생 술 금지. 평생 술 금지. 받은 물을 다 어디다 빼지?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커피 막 하루 세 잔 마셔도 잠을 잘 잤었는데 요즘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른 노래?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무엇입니까?